예,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가계 소득이 올해 3분기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합치면 8분기 연속으로 감소.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 23일날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보통 가구 실질소득이 3분기에도 0.2% 0.25% 감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8분기 연속 감소로 조사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2003년 이래 가장 최장 감소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2009년도에도 여러분들 2009년도 아시죠? 그 금융위기 때. 네. 2009년도 때에는 가계소득 감소가 4분기 이상을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또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산층, 하위층 위주로 지금 8분기 연속 감소를 주도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감소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감소가 되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진 게 그 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금 조 팀장이 얘기 잘했는데 유독 지금 옆에 그래프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유독 증가한 쪽은 상위층,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라고 10분위, 여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소득 구조를, 소득 이제 수준으로. 여기서 이제 10분위가 이제 상위 10%고 5분위가 상위 20%입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네, 여기만 늘었어요. 여기만 플러스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전체 인구 구조로 보면은 중산층이나 하위층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상위층에서 소득을 많이 늘려도 중위층, 하위층이 이렇게 고전을 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는 뭐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통계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하고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도 실질소득이 전부 마이너스였대요. 진짜요? 예, 2009년도, 그러니까 우리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힘들어, 같이 똑같이 다 뒤로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예,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금리 인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올해 예상 전망률을, 성장 전망률을 3%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고소득층만 지금 해당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따로 노는 지금 계층이 되는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여의도에서, 여기 잠실에서 여의도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뉴스룸에서 제가 아카데미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오전에 이걸 찍고. 근데 지하철을 제가 타는데 어마어마하게 옛날과는 틀린 모습을 봐요. 어떤 식으로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저도 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스타일 아닙니까? 뭐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본부장이 말한다 때 얘기하죠. 모든 사물을 어떻게 보라? 유심히. 유심히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나 뉴스룸을 하면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지하철을 타보니까 현격하게 지하철에 타시는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진 것을 느껴요. 과민반응은 아니고요? 전혀 그냥 아니고. 통계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보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가 아니라 방금 여기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 정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조팀장 같은 분들은 잘 눈치 못 채는 부분들인데 왜 주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좀 장년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위를 유심히 살피는 것에 뭔가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부러 좀 보거든요, 많이. 그래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또 뭐 그런 기사도 하나 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강남 뭐 작년인가요? 뭐 올해까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빌딩을 산 나이 세대가 30대, 40대가 절반이 됩니다. 아, 그 기사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30대, 40대면은 야, 우리나라 되게 지금 마크 저커버그나 뭐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닷컴 버블, 뭐 90년대 때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엄청 성장하구나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 대부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산 거래요. 네. 예, 부모님 손잡고 같이 이제 빌딩을 산 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약간 씁쓸한 거는 뭐 30, 40대 분들이 빌딩을 못 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서 뭐 정말 알리바바 같이 대박이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소득이 올라서 뭐 30, 40대 막 흙수저가 갑자기 금수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신화를 보여준 거라면 참 좋은데 대부분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 손을 잡고 빌딩을 산 분들이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속을 하신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또 작년부터 올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강풍 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재택용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았는데 저도 사실은 유년 시절부터 쭉 강남에 산 사람으로서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강남에 산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면 이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가장 핵심은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붙는 가장 핵심은 상속이에요, 여러분들.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아파트 두세 채씩 사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주팀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 집 한 채가 지금 모자라요. 한 두세 채 있어야죠. 이러면 좋은데 대부분이 기성세대들 이제 다 노년세층으로 가는 기성세대들이 자제분들한테 그 상속의 수단으로 보면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런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속들이 결국은 뭐 자본주의 사회로서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것이 뭐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지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상속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극히 일부의 계층들만 어떻게 보면 상속이란 어떤 그런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권리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좋은 걸 재산을 상속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밖에 약 90% 이분들은 상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빚을 떠넘기는 분들도 한 절반 이상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작년이라든지 또 올해 이런 부동산 광풍이라든지 뭐 재건축 아파트 뭐 투기 현상 이런 것들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더더욱 씁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봤던 그 포인트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최 팀장. 네. 요즘에 건물주가 꾸민 청년들이 많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건물주가 꾸민 사람은 뭐 청년뿐만 아니고 다 많겠지만 유독 청년들이 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하잖아요. 공감되는 바긴 해요. 건물주들이 대학교 기숙사 건립도 막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이해할 순 없지만 뭐 자기들 용돈벌이 사라진다고 한양대에서도 이번에 난리 났던데 고려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건물주의 이기주의도 만연한 것 같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흘리면서 아 저거만큼 쉽게 돈 버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나이가 한 60, 70 넘으신 분들이 뭐 건물에 대한 뭐 욕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20, 30대 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다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하죠?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 생각이 아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강남에
앞당사놓을 걸막이런얘기그냥가끔하잖아요애들끼리뭐우스갯소리로근데그런것처럼집값이확떠버리니까집값이뛴다는건뭐주변월세랑다뛸거아니에요전체적으로시설이안좋아도근데어쨌든대학교는서울에있는데살긴살아야되고이제그런데서느끼는아역시건물주가최고구나앉아서돈버네친구들얘기만들어도한두달이한달이건너면분명히금수저인친구들이있거든요그러면제친구도같이졸업프로젝트했던애가공부되게잘하는친구인데근데도자기친구의친구는이미부모님이대학입학하자마자건물을줬대요그래서월세만500이나온다는거예요근데뭐걔는뭐상속세말고는딱히낸게없잖아요어린애니까자기가정말자수성가로받은벌어서산게아니니까그런얘기할때마다500만원이면걔는그냥방학때는놀러가고막이러겠네이런대화하는데뭐저도정말힘들게사는청년은아니지만그래도비교를하자면박탈감이느껴질때가있어요그러니까사실뭐임대를받고임대업도뭐버젓한뭐직업이지만사실근데많은분들이어떤쏠림현상뭐저번에도얘기했지만대한민국이라는나라가좀아쉬운거는뭐가좋다그러면그쪽으로너무쏠려요 그러니까뭐누구는임대업으로돈벌겠다고뭐너는그렇게임대업으로돈벌어나는딴걸로해서돈벌테니까뭐이런게좀있어야되는데그냥뭐좋다그러면그거다임대업한다그러고건물주한다그러고그러니까 JK 롤링스처럼해리포터작가같은분들도좀나오고좀이래야되는데사실제가 JK 롤링스라고해도옆에서막임대업으로돈벌고뭐그런다고하면글이안써질것같아요 창작욕구가사라지는나혼자뭐하나이거그리고사람들이막너글이나쓰고있니막이런사람들이이렇게무시하고그러면은별로글이안써질것같아요맞아근데사실뭐대문호라는것이섹스피어같은것도그렇고그문호가나올수있는환경이되려면그런문호를되게좀그존경하는사회가돼야되잖아요아그쵸너정말돈은없지만너는저게훌륭한일을하는구나그래야지그사람이계속글을쓰고그럴텐데그냥너도나도그냥뭐건물없으면한심한사람으로보이고그냥뭐돈못벌면한심하고이런식으로너무경도되면은뭐삭막하다이런느낌에따라서대한민국이약간좀이루국가가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도좀들어요왜냐면이게뭐옛날처럼우리가반도체로뭐돈많이벌고이런지금도반도체는돈많이벌지만사실은막옛날처럼이렇게뭐하락이아니잖아요수출이일부업종만되게돈잘버는데그런부분좀걱정인데이미이번에국제적으로그 EU 에서선정한돈세탁하는국가에한국이들지않았어요그러니까저는그것도뭐그오늘신문보니까뭐정부의안일한대응이잘못됐다고그러는데그사람들이뭐없는얘기로했겠습니까맞아그돈세탁국가라는걸결국은다누군가가돈세탁했겠죠 맞아요응근데저는사실이부분도좀아쉬운게왜2009년도때에는그빈부격차가그렇게없었는데2009년도부터지금까지딱그뭐이년이전그딱10년동안그렇게안좋아졌을까요조팀장어떻게생각해요그거모르겠어요그사이쯤에원래옛날에는지방에살면지거국이라잖아요지방거점국립대로도많이갔었는데그사이쯤에갑자기대학은무조건인서울이다막이런사상도좀생겼다고하더라고요그사이에뭔가되게많이변했는데저는어릴때라뭐가변했는지잘모르겠지만분명엄청많이변한것같아요여러가지사상적인모습이나물질적인거나외모지상주의도되게심해지고뭐조팀장은사실그지난10년이사실되게어린시절이다포함되잖아요 뭐20대부터10대까지다포함되는데저는이제좀뭐작년층으로서30, 40대가좀한창일할때이제10년을제가좀회귀해보면경도된건사실인것같습니다물질적으로많이가진사람에대해서만리스펙트하고그렇지그외의것들에대해서너무좀경시하고창의력이나창조성이나이런것들을좀경시해왔던것이아니겠는가또는또좀같이뭔가하는배려이런것들도좀경시된것이아닌가하는생각도좀들어요네자오늘은통계청이지난23일발표한가계소득증가율표를가지고이야기했습니다정본부장의직덕이었습니다